짐은 이거 하나예요? 어디 가게? 나랑 있는다면서요. 아니, 그거야 나를 안심시키려고 그런 거지. 이유야 어쨌든 팀장님은 혼자 있으면 꼭 사고 치니까 일단 우리 집에 가요. 야 알바! 거기 안 서? 이건 하급수당이야. 감히 허락도 없이 상사 가방을 가져가? 왜요? 또 자른다고 협박하게요? 말 대답하는 거 봐라. 어제는 뭐 조수 잘 뽑았다고 칭찬하더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하루 만에 변해요? 누가 자르겠대? 포지션에 맞게 행동하라 그거지. 이쪽 방 쓰세요. 아, 숙박비는 낼 거죠? 나도 얹혀 사는 처지라 눈치가 좀 보이네요. 누가 여기서 잔대? 팀장님 어제 여기서 잘만 잤거든요. 이거요. 잘 때 손에 쥐고 있길래 구겨질까봐 빼놨어요. 팀장님한테 중요한 사진인 것 같아서. 중요한 거 아니야. 버릴 거야. 그것 때문에 병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? 봤어? 네.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. 버리지 않고 놔뒀는데 이제 정리해야지.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. 소중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게 미련한 건 아니잖아요. 회사 가야죠. 오늘 내 정식 첫 출근인데 팀장님 때문에 지각했거든요. 지연 선배! 아니 어제 걱정했잖아요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? 대체 어떤 놈이 그런 건데요? 별일 없으니까 됐지 뭐. 두 사람 10분 후에 회의실로 와. 네. 팀장님 오셨어요? 말씀 들었어요. 괜찮으세요? 네 괜찮아요. 아, 이거 팀장님 드리려고. 튤립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대요.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에 기사 한 줄이라 더 읽고 아이템 하나라도 더 찾아요. 가봐요. 네. 그 꽃 나한테 주면 안 돼요? 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데. 고마워요. 아, 예쁘기만 하구만. 그게 다 김정도가 시킨 짓이라고요? 이거 완전 나쁜 인간이구만. 하지만 그 명함 하나로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. 며칠 뒤에 김정도 출판 기념회 겸 자선 파티를 할 거야. 아마 그날 정계 진출 발표를 할 것 같아. 그날이 우리의 D-Day야. 무슨 D-Day요? 바보니? 김정도가 한 짓을 밝혀야 할 거 아니야. 그럼 그 전에 증거를 찾아야겠네요. 아직도 김정도한테서 허우적거리고 있나? 불륜 아니라잖아. 그 부인도 믿는다잖아. 팀장님은 참 편하시겠어요? 이 뇌가 맑아서. 뭐요? 사람이 걱정이 없으니까 특종이 없지. 가서 푹 쉬세요. 반팀장! 반팀장이 김종도 특종 터뜨리면! 터뜨리면? 내가 슈퍼맨 반스 입고 출근한다. 그 반스 뭐 별로 보고 싶진 않지만 좋으실 대로요. 대신!
반팀장 못 터뜨리면? 못 터뜨리면? 걸그룹 코스프레 어때요? 그거 좋다! 야, 그 깜찍한 옷을 반팀장 입으면 아주 끔찍해지겠구만. 뭐요? 자신 있으면 덤벼보든가. 좋아요. 콜! 콜! 재밌겠는데요? 재밌어? 넌 지금 이게 재밌니? 밤마다 음악 틀어놓고 연습했잖아요. 이게 진짜...